뭐 서울이 한 자가 보유율이 한60% 정도 되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40% 뭐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겠냐? 그게 그거는 뭐 힘들고, 그러면은 집을 두개 갖고 있거나 세개 갖고 있는 사람들 것을 거의 뺏어서 주는 거 아니면은 뭐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뭐그 공감하는 내용하고 이게 현실 가능성하고 그거랑은 다른 거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그 현실 의지, 가능성에 대한 네, 의지, 그런 거로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뭐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원문에 있었나 봐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아직도 이 투기라는 단어를 그렇죠. 지금 투기라는 단어를 아직까지도 쓴다는 게 조금 좀 아쉬워요. 그말 한마디라도 뭐 투기하고 투자하고 뭐 자산 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그 하나가 다른데, 이게 투기라는 거는 진짜 너무 정치적인 그 말이에요, 조금. 그렇죠. 그리고 한쪽 그 반대쪽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직도 되게 뭐 범법자처럼 막 보는 그런 뭔가 이제 인식이라. 예, 그쵸.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근데 투기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투자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 저도 사실 좌쪽에 많이 가까운 사람입니다만, 집이라는 거는 거주의 개념이 당연히 있는 거고, 네. 사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가장 합리적인 선택, 이 자산, 내가 뭐 나는 집을 하나만 갖겠다고 해도 이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욕심,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투자라는 말로 표현하면 집에는 투자와 어떤 거주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투기라고 표현하는 거는 당연, 나는 집이라는 대상을 투자 목적으로 보는 거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 인간의 욕심을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어떤 되게 배타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인식이 과연 옳은가? 그래서 이게 좀 현실과 미스매칭이 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뭐 토지 임대부주택 이런 걸 공급하겠다거나 뭐 공공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거, 그리고 역세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곳이 아니라 좀 멀리, 정말 멀리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입지에 공급만 하면 되지 않냐 라는 마인드. 살 집은 있지 않냐, 뭐 내가 살 집은 어떻게든 주겠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집이 없어서 지금 다 나앉은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자꾸 이 거주의 목적으로만 이 주택 정책을 바라봤을 때 자꾸 수요 미스매칭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인식들이 그래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그 공부하셨을 때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하던 시기나 뭐 소득이 한 1만 불 정도 되던 그 시기하고 지금 3만 불 정도 되는 그 시기하고의 그 주택을 보는 방식은 좀 변화를 해야죠. 지금 우리가 그 집을 딱 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어떤 투기의 대상을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정도 성장한 나라에서 그냥 집을 단순히 진짜 실거주만 하는 그런 인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냐고요. 좀 맞아요. 인정해주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돈이 생기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 자동차도 소형 자동차가 혜택이 많아도 좋은 차 그렇죠. 계속 타잖아요. 예. 맞아요. 이거 휴대폰 아무리 그싼거 있으셔도 비싼 요금제 쓰시고 그렇죠. 신제품 사고 그렇죠. 그 본인이 버는 소득 안에서 적정한 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런 거를 뭐 죄약시하고 하는 거는 뭐 옳지는 않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그 원문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9번이 아니고 7번 자료네요. 7번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원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거기본법에 개정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1가구 1주택법이라고 하지만 뭐 원문을 딱 보면은 절대로 한 사람당, 한 가구당 한 채만 가져야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 기본, 예, 기본. 그냥 기본으로 할 것, 그리고 주택이 뭐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뭐 소유하거나 그러니까 무주택 실수요자한테
주택을 우선 공급할 것. 뭐 지금도 사실 청약 제도 자체가 사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긴 하잖아요. 무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가점제라는 게 다 이런 원칙에 한해서 하는 건데 요거를 아예 그 법안에 명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일각에서 뭐 한 주택 하나만 갖고 나고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사회주의냐 이거는 사실 너무 그 법안 원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오바. 네, 그건 오바. 좀 무리가 있지만 일단 원칙을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원칙을 갖고 주거 기본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그런 거는 뭐 사실 맞지만 투기에 대한 어떤 이런 발상을 봤을 때 좀 지금까지 그 부동산 하면서 그 강남에 재건축 투기 그거 잡으려고 하다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이게 자꾸 그렇죠. 미스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유연해야죠. 생각에 좀. 이게 투기 자꾸 투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초창기 이번 정부는 계속 투자자 뭐 투자자 우리가 표현하면 투자자 나쁘게 말하면 투기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투기꾼이 주택시장을 교란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런 거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실수요가 훨씬 더 주요했다. 네, 맞아요 그거는. 라고 네. 뭐 생각을 해요. 뭐 네. 주영남 이사님께서 또 오셨네요. 네. M2 통화량. 아 홍콩 3.8. 아주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팩트를. M2 통화량이라는 거는 GDP 대비 M2 통화량이라는 거는. 이 M2를 광의 통화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유동자금이라고 표현할 때 이 한국은행 M2 통화량을 갖고 오는데 뭐 우리나라의 뭐 이 말씀은 우리나라의 세계 평균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경제 여력보다도 더 유동자금이 많은 상태다. 라는 말씀을 네. 주용남 님이 아주 예. 네. 왜냐면은 아주 그 분석적이시네요. 금융권에 있었거든요. 아하. 아, 그러니까 아하. 그 통화량이나 네. 그 돈 그 숫자에 좀 예민하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 통화량에 네. 대해서 또 은행권이나 금융권에 있었던 분들 분석이 통화량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일부 투기꾼 정말 일부 뭐 돈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말도 했잖아요. 뭐 중국 자본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그런 말은 그게 좀 오바예요. 오바. 우리나라 자체에 지금 통화가 되게 많은 상태고 진짜 돈만 조금 빌릴 수만 있다면 정말 여력이 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움직일 마음만 가지면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만으로도 정말 많은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거를 너무 간과했죠. 실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거를 상당히 간과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시한 게 투기꾼들만 돈이 많다고 생각해요. 실수요자들도 돈 엄청 실수요자들이 돈이 진짜 많아요. 1주택 있는 사람한테 돈 네. 얼마 많은데 정말 무시하는 거지. 오히려 네. 어? 진짜 시적으로만 봐도 전문직 분들 중에서 아 1주택자들 많습니다. 뭐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전세만 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가만 보니까 내가 바본 거라. 내가 이 돈으로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내 집을 사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실수요자 또 1주택자 맞죠? 이재용 회장도 그 다주택자는 아니죠? 아 누구야? 이재용 회장. 아 이재용 회장 모르겠네. 궁금하다. 그 네. 진짜 우리나라 10대 재벌들이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냐? 뭐 그쪽은 알아서 자산 아니 근데 돌려주지 않을까요? 공부를 좀 해 아니 그 좀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우리나라 재벌인 사람들이 집을 몇 개 갖고 있는가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이거 안 되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다주택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아, 그 얘기 때문에 싸움도 났었어요. 오전에 이제 김진애 네.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은 저 뭐, 매운맛입니다 그러던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걸로 비판할 그게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박덕 뭐 의원하고 뭐 이제 막 언급을 하신 거예요. 뭐 그리고 국민의힘 1인당 지금 자산이 뭐 48억에 달하는 뭐 그런 부르주아 정당이란 말을 썼나? 아무튼 뭐 48억은 얘기했어요. 뭐 그런 정당이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막 고성이 막 오가더라고요. 뭐. 근데 그분도 다주택자 아니에요? 김진애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한 지금 4개인가 뭐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아, 야나 여나 뭐. 아 몰랐네.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 근데 제가 예전에 뭐 기사로 제가 한번 다 털었거든요. 네. 민주당하고 뭐 당시 이제 당시는
뭐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지난 당이 뭐였죠? 국민의힘 전 당이 뭐였죠? 자유한국당. 아,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시절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부동산 자산을 다 털었거든요. 그때 근데 실제로 민주당이 훨씬 낫긴 했어요. 야, 이게 지금 속보 이런 거 진짜 문제 있다. 와, 저런 말을 어떻게? 그러게요. 변창흠 후보자의 하나 읽어주세요. 뭐 아까 어디였지? 뭐 여성은 화장 때문에 아침 같이 먹는 거 조심스러워. 뭐 이런. 근데 다 SH 사장 시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SH 사장 시절 때 좀 적이 많으셨나 봐요. 정말, 예. 그러니까 되게 막 다 이런 제보나 이런 것들이 SH 시절 게 나오잖아요. 2017년 게. 그러니까 진짜 적이 좀 많은. 근데 제가 그 알기로는 좀 주관이 되게 강하신 분이고 또 서슴없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다 두루뭉술하고 뭔가 다 원만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보다는 좀 더 그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무튼 이거는 네. 뭐 다른 얘기였습니다만 네.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딱 여기까지인데. 네.